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블러셔 컬러 바로 이겁니다. 웃어요. 안녕하세요, 메이지입니다. 오늘은 좀 생얼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촬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저의 메이크업 방법? 그러니까 특히나 볼터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겟 레디 윗미를 하면서 볼 터치는 뭘 쓰는지 또 어떻게 얹는지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은 많이 하진 않는 편이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되게 약소화해서 한 10분 내외로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빨리 시작해 볼게요. 먼저 왜 이렇게 웃음이 나냐 이거 보면서 계속. 먼저 패드를 토너 패드를 올려서 결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두개 정도 하면 되니까 토너 패드 올려가지고 피부 결을 정돈시켜 주려고 합니다. 내가 막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제 식대로 해볼게요. 그러던데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내라고 맞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 룰을 따라서 안 밖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어느 분들은 메이크업 이렇게 또 토너 패드를 이렇게 올려놓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 저는 간단하고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그때 보여드렸던 언박싱 때 보여드렸던 라니지 크림 미스트 거의 다 써가지고 요즘 날씨가 가을이라 그런지 많이 건조하잖아요. 미스트 뿌리고 셀바이셀 크림 로션을 발라줍니다. 크림 로션은 그냥 적당한 소량만 발라요. 이 정도? 너무 많이 바르면 조금 밀리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가 크림도 하나 얹을 거라서 근데 빨리 베이스 하고 싶어. 따갈 수 있을까? 날씨가 9월 들면서 많이 쌀쌀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피부도 많이 되게 건조해지고 이거 발라요. 아이크림 낮이니까 적당하게 아이크림은 이거 쓰고 있어요. 키엘 거 용량이 커가지고 이거는 오래 쓰더라고요. 이렇게 바르고 저는 이거 라메르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으로 좀 얹어서 수분을 보충해주려고요. 향도 좋고 너무 좋아. 나머지는 이렇게 목도 바르고 아까우니까 기초는 뭐 이 정도 해요. 립밤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침대 머리맡에 하나, 화장대 하나, 가방 하나, 차 하나 이렇게 갖고 다녀요. 선크림을 바릅니다. 원래는 셀퓨전시 이 선크림을 되게 오래 썼거든요. 몇 통째? 근데 그 태연 담당하시는 옥 원장님께서 요거 가성비 좋은 요템을 추천해 주셨어요. 얘는 특히나 여름철에 쓰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산 건데 선크림 겸 그리고 톤업이 되는 크림이어가지고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꿀템 추천에 요것도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걸 못했어. 그래서 추천해 주신 톤업 겸 선크림을 바르고 선크림은 뭐 사기 돌려네 발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피부가 조금 화장을 지우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안 아픈데 좀 톤업이 되는 게 좋더라고요. 살짝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약간 민낯을 찍으려니까 진짜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나의 못생겨진 부분까지 다 이렇게 같이 보시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난 얼굴 이렇게 하고 프라이머를 발라주거든요. 이거 나스 나스의 레디안 프라이머. 이것도 몇 통째 쓰고 있어요. 이것도 다 써가네. 사야겠다. 네, 이 정도로 해서
프라이머는 전체적으로 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좀 광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 싶은 곳을 이렇게 좀 T존에 바르고 볼도 좀 뽕긋했으면 좋겠어. 볼도 바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금 수분감을 좀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르고 나스의 블러쉬 잭스 어필 요거를 몇 통째 쓰고 있는 건데 이것도 조금 소량 발라가지고 저는 약간 이 다크가 조금 심하거든요. 다크에 조금 발라주면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발라주고 있어요. 눈가 쪽. 좀 아까보다는 칙칙함이 조금 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좀 이렇게 밝히고 싶은데 살짝 레이어링 해줍니다. 아, 이거 10분이라고 해놓고 10분 더 걸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낫나요? 나스 리플렉팅 파운데이션 몽블랑 컬러입니다. 얼굴이 진해서 그런지 메이크업이 과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최대한 좀 내추럴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막 뽀송뽀송한 느낌보다는 조금 광이 도는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해요. 피부도 기미랑 뭐가 많거든요. 점이랑. 근데 막다 감추려고 하지 않고 피부 톤만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려야 될 부분은 나스. 누가 보면 나스 홍보대사인 줄 알겠어. 나스 컨실러를 이것도 뭔가를 다 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데 있죠. 잡티 커버보다는 톤을 좀 업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메이크업은 정답이 없으니까. 제식대로. 그리고 막 다크서클도 계속 가리려고 하다 보면은 더 어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피부 톤만 밝혀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파우더를 올리는데 그냥 저는 루라메리시의 트랜스루센트 루스 파우더 루 세팅 파우더 이거를 그냥 결만 제가 광택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끈적이는 것만 좀 잡아준다? 살짝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제 바로 눈으로 넘어가요. 눈은 살짝 음영 있는 거를 선호해서 이거는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엑소바 이거는 다들 아시는 컬러죠? 이걸 대충 쌍꺼풀 라인 좀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남은 걸로 주변까지 이렇게 음영을 잡아주고 눈썹을 사정없이 올려요. 그 뭐지? 눈썹 펌을 주기적으로 했었거든요. 아, 뭔가 그걸 하면 눈이 한 1.5배 이 부분 느낌 들어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 눈썹 숱이 많이 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힌스 제품이에요. 이것도 지금 몇 통째 사서 쓰고 있는데 뭔가 제일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결 정리한 다음에 저는 얼굴에서 눈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눈썹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에 따라서 약간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컬러 진짜 좋아해요. 자연스러운 내 눈썹 같아서 왜안 나와? 다 썼나 이것도? 다 썼네? 이렇게 이게 있더라고요. 끼워서 쓸수 있는 이 바디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껴서 쓸수 있는 호환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쟁여놨죠. 일단 대충 그래요. 그래서 앞꼬리는 최대한 살려 터치 안 하고 뒤에 그렸던 애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결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린 거랑 그리고 양옆에 눈썹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조금 어려워. 그리고 가끔
그것도 힌스의 브로우 제품이거든요. 소량으로 눈썹 앞머리 별로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좀더 장시간에도 오래간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라인은 제가 평생 잘 안 하거든요. 가끔 좀 눈매가 뚜렷해 보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지베르니 제품인데 저 여기 끝에만 살짝 그린 듯? 안 그린 듯? 내 눈 보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눈꼬리만 살짝 빼줘요. 앞 라인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좀 눈이 조금 부리부리하고 센 느낌이 엄청 강해가지고 이렇게 끝쪽만 살짝씩만 빼줘요. 그다음에 마스카라는 생략을 하고 하이라이터는 루다스 제품인데 루다스밖에 없지 난? 요 컬러를 뭐하나? 뭐하나 컬러가 강하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T존이랑 정도 강하게 살짝 돌게끔 대망의 많이들 진짜 궁금해하셨던 지금 이 앞에 겟 레디 윗미가 왜 있냐면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물어봐줬던 블러셔 컬러 바로 이겁니다. 나스 제품이고요. 이거 에어매트 블러셔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쓰는 컬러는 이렇게 여러 컬러가 있는데 그런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이거 달링이라는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좋은 게 크림 블러셔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두 통째 쓰고 있는데 크림 블러셔여가지고 조금 내 혈색인 듯 아닌 듯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저는 손에다가 웃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블러셔를 조금 이런 식으로 올려요. 이런 식으로 좀 광대랑 볼 중앙이랑 이런 식으로 조금 올리면 콧등까지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거죠. 광대랑 볼 가운데 거의 눈 옆 눈 위쪽 있죠? 다 그쪽까지 이런 식으로 돌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그 치크의 형태가 됩니다. 화면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지? 처음에는 소량을 묻혀가서 좀 형태를 만든 다음에 조금 더 집중되고 싶은 부분에다가 좀 더 레이어드 하면서 얹으면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런 느낌. 남은 거는 이제 콧등 한번 돌리고 이렇게 이 느낌으로 이쪽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느낌처럼 이렇게 나와요. 섀도우는 가끔 눈이 조금 뚜렷해 보고 싶을 때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샤넬 제품에 근데 요거나 요거나 요 제품을 올리거든요. 애교살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립. 요거 나스 제품 두 개를 레이어드 해줄 건데요. 겟오프 컬러랑 돌체비타 이거 두 개를 섞었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입술이 작은 편이어가지고 좀 오버되게 그려요. 이 컬러는 약간 오버돼도 내 입술인 것 마냥 괜찮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쁘죠?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쁜데 돌체비타를 살짝 레이어드 해보면 이런 발색이 나요. 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저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별거 없죠? 이게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머리가 진짜 많이 빠져. 겨울, 가을 되니까 더 빠지는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옆머리 귀꽃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 참 쉽죠? 여러분도 한번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근데 요 블러셔 하나로 조금 어디에다가 바르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많이 차이 나니까 요거 나스의 달링 컬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오늘 나가보려고요. 메이크업 완성!
메이크업 완성.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Just like I'm supposed to do. I'm yours. You're mine. If you ever feeling blue, rest assured I've been there too. We just pick up where we left off, then we toe the line. That's fine.